자, 아로니아 아이스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덴마크 생크림. 네. 이게 조금 더 비싼데, 500ml짜리가 있긴 한번 사와봤어요. 네, 덴마크 그 생크림과 설탕, 그리고 우유, 계란 5개인데, 알 불리하다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아로니아는 60알 넣는데 60만 몰라서 60알 더 준비해놨어요. 네, 아로니아는 그 실을 빼야 돼서 우선은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섞을 거예요. 네, 생크림 500ml 회피하겠습니다. 자, 우선 노른자에 노른자 5개에 설탕을 넣고 잘 섞이도록. 지금 제가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이거를 잡고 있어서 이게 뱅뱅이 돌아가네요. 핸드폰 놓고 해야 돼요. 요즘에는 카페에서 아이스크림 사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샵에서 커피를 팔기도 하고, 도넛 가게에서 커피도 팔고, 그러니까 그냥 저도 만들어서 팔까. 지금 이거는 달걀 노른자만 5개에 설탕 500ml 넣었어요. 이게 노른자가 하나에 3포래요. 엄청 큰 3포죠? 그리고 이건 바닐라 페이스트가 아니라 바닐라의 소스예요. 바닐라랑 꿀 넣어놓고요. 카페에 꿀이 많거든요. 꿀을 넣고, 네, 과일 주스에 대부분 설탕보다는 꿀을 넣는 편입니다. 이것도 잘 섞어줘야겠네요. 핸드폰 넣고. 그리고 나서 우유를 넣었어요. 이건 나중에 저 휘핑 젓는 걸로 같이 저어주기로 하고, 휘핑을 젓겠습니다. 휘핑하는 장면은 빨리 돌리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그 휘핑을 해줄 건데, 오, 휘핑기를 써야 되나? 이거 계속 튀네요. 장난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많은데? 이거를 여기서 할 때가 제일 안 튀네. 저거다 넣어서 하자. 아니면은 작은 걸로. 저 작은 걸로 해야 돼. 그냥 끝.
짭짤한 휘핑이가 좀 너무 많이 튀어서 카페 커피 음료 마실 때 하는 작은 휘핑기로 지금 섞고 있어요. 살짝 이렇게 놨죠. 노른자가 들어가면은 노른자 없이 해봤거든요. 근데 노른자가 들어가야 맛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아로니아를 실을 빼고 섞어보겠습니다. 아로니아 실을 빼도 다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으깨서 넣는 건데, 이제 이거는 사실 얼리기만 하면 돼요. 네, 얼리기만 하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레시피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판매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프트 아로니아를 넣었어요. 아까 노란색이 나오는 거랑 다르게 아로니아 색이 나오네요. 제가 아로니아를 너무 좋아해서 건강식품 아로니아. 그래서 갈아서 넣으면 갈아서 이제 한번 살짝 갈아서 씨가 반 이상 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일일이 씨를 분리하면은 즙이 너무 많이 없어져서 갈아서 살짝 갈아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살짝 이게 색깔이 될까요? 이게 애들 색깔이에요. 감춰져 있는 애들 색깔. 이거를 엄청 쳤어. 이거를 이제 얼르면 되겠네요. 자, 아로니아 아이스크림을 부어보겠습니다. 아로니아
몇 번을 먹을까요? 이거를 여러 번 해서 먹어보고 그래도 씨가 여기 남네요. 다행히 씨가 무거운 씨라 네. 바닥에 가라앉아서 많이 빠졌습니다. 아로니아의 장점이자 단점은 씨가 많은 건데 그리고 이 아로니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매가 잘 맺히고 잘 자라고 죽지 않고 그림이 얼추 완성이 된 것 같네요. 네. 이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냉동. 하루 후 꺼냈는데 가상의 전 카페에서 아로니아 아이스크림 만들어 봤어요. 메뉴를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몇 번 더 만들어 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